문주인은 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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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애국 유튜버로 당당하게 문재인과 싸우고 있는 애국 유튜버 최길걸! 안녕하십니까, 최길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고 또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사람들하고 다투더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싫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독을 주면 안 됩니다. 모욕을 주면 안 됩니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시급히 병원에 가야 할 환자입니다. 왜 문재인이 환자냐? 미국의 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여정하고 동성하지 말자. 같이 있게 하지 말라.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고 사정했습니다. 그것도 최강대국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금방지게 미국을 모욕하고 동성을 냈습니다. 김여정과 미국의 부통령하고.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벽에다가 이 사람이 정신이 없이 행동한 것이 또 뭐냐? 바로 김여정에게 예불이나 식사를 처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우리 우방은 한 번, 미국은 그냥 쫓아냈습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문재인이 시급히 여사님과 함께 정신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아무리 적이고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그 상대방의 가장 아픈 부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북토항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문세강이가 왔던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김정은의 첩사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냐? 바로 첩년이 어디에서 공연을 했죠? 바로 박정희 대통령 여사님, 바로 유경수 여사님 돌아가신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박수 안 쳤는데 지 혼자 일나가지고 박수치고 색소를 다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화가 났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갑자기 저도 치맥기가 들려가지고 미국의 그 배우가 GM 배우 GM 죄송합니다. 대통령 될 것 같습니다. GM 배우가 이제 철수한다고 합니다. 그 철수를 하고 난 데 우리에게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1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 경제적 동맹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경제적 보복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보복을 우리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을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의 은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나라는 바로 세컨드 보이콧을 해서 경제적 대보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 존에 소가 있어서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똥을 치거든요. 소를 치우는데 소가 발등이 난 것처럼
숫소가 발전한 것처럼 김정은한테 돈을 못 갖다 주가 얘입니다.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홍준표가 있어요. 홍준표. 야당 대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집권여당의 잘못한 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문재인의 딱가리는 옷을 정말 충실히 합니다. 문재인의 딱가리는 누구냐? 홍준표만큼 문재인 딱가리가 없습니다. 이런 자가 야당이라 하겠습니까? 야당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더라도 제 속마음은 다시 총선을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한마디만 마지막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쟁이 두 진영의 전쟁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자 조은진 국회의원과 체제 정복자 문재인의 싸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끝까지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조은진 국회의원과 함께 저 빨갱이 중에 빨갱인 문재인을 박살냅시다. 네, 감사합니다.